경북일보TV 뉴스브리핑입니다. 경북의 건축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3 경상북도 건축대전이 오늘부터 8일까지 나흘간 포항철길숲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. 이번 건축대전에서는 건축문화상, 학생 공모작품 등의 공모전과 대만 타이중시 건축사공회 작품전, 한동대학교 특별전 등의 특별전시, 총 140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. 전통과 미래의 만남, 빛과 건축을 주제로 한 올해 경상북도 건축문화상에는 구미시 반도체 공장 단지 내 지원복지관인 배경이 되는 건축이, 대학생 공모전에서는 구미 기업의 성장 공간을 제안한 경일대 학생의 작품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습니다.